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이른 봄 2월 하순경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하얀 별처럼 예쁘게 생긴 꽃을 꽃밭의 앞 가장자리와 화분에서 피웠던 자화부추 영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화부추의 구원신기와 여름잠 깨우기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에 구원 나눔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거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화부추는 백합과의 열애살이 구원식물입니다. 입모양이 부추를 닮았다고 하여 자화부추로 이름을 붙였고 꽃에 향기가 있고 꽃모양이 별처럼 생겼다고 향기별꽃, 꽃부추 등으로 불려지는 꽃이죠. 꽃을 한창 예쁘게 피우던 때의 영상을 잠시 감상하실까요? 이렇게 꽃을 피웠다가 6월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잎이 누렇게 마르면서 흔적 없이 사그라지고 여름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자화부추의 휴면기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근을 캐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가을에 즉 9월 10월에 다시 심는 방법이 있고 화분을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옮겼다가 여름이 지나면 노지에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지에 심어진 것은 그냥 방치해도 됩니다만은 화분에 심은 것은 여름 장마 기간에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휴면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감은 화분에 심어진 것을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옮겨서 보관했습니다. 번식을 위해서 구근을 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동그랗게 생긴 두 개의 화분에서 캐낸 구근을 나눔했습니다. 이런 경우 번식을 위해 구근을 캤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캐서 보관하던 구근을 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째 휴면시킨 것은 여름잠을 깨울 때가 되었습니다. 노지에서 여름을 난 것은 가을 장맛비를 맞고 여름잠에서 깨어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도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 나눔하면서 심었던 것도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눔하고 남은 구근 몇 개를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심을 때 유의할 것은 자화부추는 그름기 있는 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름기가 적은 80 내지 90% 정도가 생흙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얕은 화분에 심어도 좋습니다. 동그랗고 납작한 화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나눔하고 남은 구근을 그대로 뒀는데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막대기로 구멍을 내고 구근을 넣고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다음은 노지에 심어 보겠습니다. 노지에 심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꽃이 지고 잎도 없는 휴면기에 흔적도 없을 때 홈이나 꽃삽이 닿지 않는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감은
이런 곳에 심습니다. 다른 꽃을 심을 수 없는 곳이라서 매우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곳이죠. 막대기로 구멍을 파고 구근을 넣은 다음에 닫으면 됩니다. 심기가 간단합니다. 꼭 이렇게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분에서 휴면기를 지난 것들을 노지에 옮겨서 여름잠을 깨우겠습니다. 비가 맞지 않는 곳에 관리하던 화분들을 노지에 내놨습니다. 이대로 내놔도 촉이 나옵니다만은 물을 한 번 주면 빨리 깨어나겠죠.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싹이 나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날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초록색 싹이 그대로 월동을 합니다. 가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생명력과 번식력도 대단한 꽃입니다. 실내 화분에 심어진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물을 주면 됩니다. 내년 이른 봄에 꽃이 필 것을 기대하시죠. 자부추 구근심기와 여름잠 깨우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